나스트로비의 신남 키옥 황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제가 자막 작업을 하다가 자막이 다 사라졌어요. 컴퓨터 에러나가 나는 바람에 자막이 사라져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은 화요일 짐 앤들러 스트렝스 프로그램 1주차 벤치프레스 데이고요. 이제 벤치프레스랑 인클라인 프레스 그리고 보조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짐 앤들러 1주차의 경우 1RM의 약 85% 정도의 무게를 다루게 되고요. 세트마다 약간의 증량이 있고 횟수는 5회로 동일합니다. 이번 벤치프레스 데이에는 팔의 간격을 원래 와이드 그립에서 약간 좁은 그립으로 잡아놓고 삼두의 개입을 신경을 썼어요. 저희가 원래 와이드 그립으로 가슴 근육에 좀 더 집중을 한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좁게 잡아서 삼두의 힘으로 미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각도는 45도 위의 각도에서 촬영을 한 것이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분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각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저 오른쪽에 조그만 회색 원판 보이시죠? 그게 저희가 이번 주에 구입한 1.25kg 원판인데 짐 앤들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5kg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헬스장에 보통 2.5kg 원판이 있어요. 그 양쪽에 끼면 5kg죠? 그러기 때문에 2.5kg가 없어서 한 원판당 1.25kg 짜리를 5,000원에 두 판 그렇게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인데요. 승용이 같은 경우는 본인 1RM의 85% 정도가 되면 기울임 정도가 심해져요. 바의 기울임 정도가 심해지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 왼쪽 손목이 약간 뒤쪽으로 꺾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목의 꺾임 때문에 바의 기울어짐이 생기고 이제 바의 정중앙을 가슴에 못 대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향을 이제 수정을 하는 중이니까 발전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푸시 때 약간 힘이 달려서 제가 보조를 해주고 횟수를 채우기 위해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5회째에 푸시 약간 힘이 빠졌어요. 내릴 때 이미 좀 천천히 내렸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있죠. 저도 1RM의 85% 92.5kg 마지막 3세트 바 기울임이랑 내리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5회째 마지막 푸시하는 힘이 좀 딸려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짐 앤들러 벤치프레스 데이 두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프레스인데 원래 머신 프레스에서 진행을 하다가 오랜만에 프리웨이트 존에서 프리웨이트 인클라인 프레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약간의 기울임이 좀 더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승용이 손목을 보면 왼쪽이 뒤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바의 기울임이 왼쪽이 뒤틀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밀어서 바의 기울임을 수정을 해주는 상태고 처음에 푸시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기울임이 좀 심했죠?
지금 영상은 두 번째 세트고 첫 번째 세트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삭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각도를 위해서 찍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도 약간 손목이 왼쪽이 뒤쪽으로 뒤틀려 있어서 승용이가 수정을 해줬고 거기에 맞춰서 프레스를 진행했습니다. 인클라인 프레스 세번째 세트고요. 승용이 이렇게 보니까 팔다리가 다 길쭉길쭉한 게 너무 부럽네요. 푸시하고 왼쪽 손이 먼저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말을 해주고 본인 가슴에 쇄골 방향으로 내려와서 터치가 되도록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총 3세트 10회고요. 자, 10번 꽉 채웠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찍어봤는데요. 머리를 짧게 깎으니까 이마가 반짝반짝거리고 살이 많이 쪘어서 턱이 접힙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하려고 했는데 모자이크를 하면은 인코딩 기간이 많이 길어져요.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저의 투턱을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쇄골 방향으로 내리려고 노력을 했고 보통 터치앤고를 하지 않는데 이제 이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하면서 터치앤고로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 저희가 세 번째로 선택한 운동은 보조 운동 딥스입니다. 승용 같은 경우는 두 달 반 전? 한 세 달까지만 해도 딥스를 한두 개 정도 억지로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유연해지고 힘도 생겨서 혼자 12번 이상 하고요. 지금 다리를 앞으로 한 것은 각도를 만들어서 디클라인 각도처럼 몸의 균형을 만들어 놓고 아랫가슴에 집중을 하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뒤쪽으로 빼면 몸의 각도가 펴지면서 3두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죠. 딥스도 총 3세트 12회를 했고 저는 프로그에서 중량 배트를, 제 디핑 배트를 샀기 때문에 한번 20kg를 달고 첫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아예 시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걱정을 했어요. 20kg을 디핑 배트에 달고 12회를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10회가 좀 잘 밀려서 3세트를 한 상태고 마지막으로 40kg 한번 해볼까 해서 20kg짜리 두 개를 디핑 벨트에 장착했습니다. 40kg는 생각보다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스트렝스 훈련처럼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때 손목이 오른쪽이 과하게 꺾여서 약간 삐끗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목이 약간 아픈 편이고 지금 되게 해맑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펠텍플라이인데 의자 높이를 많이 낮춰서
약간 윗가슴에 인클라인 플라이처럼 만들어 놓고 윗가슴에 집중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무게를 많이 치기보다는 견갑골을 후히 하강해서 등받이에 제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어깨가 앞으로 안 빠지는 연습을 했어요. 이게 보통 최대 수축 지점까지 팔을 붙여버리면 날개뼈가 풀리고 어깨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슴에 최대 수축을 느낄 수 없어서 견갑골을 후히 하강하고 등받이에 완전히 고친 후에 어깨가 밖으로 빠지지 않는 지점까지 수축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팔 같은 경우는 구부리지 않고 최대한 모두 다 펴준 상태에서 진행을 했어요. 등에 가슴이 빵빵해졌네요. 저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도 무게를 많이 치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6칸을 꽂으면은 저희 헬스장에서 대장장이 소리가 납니다. 땅땅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개를 꽂고 진행을 하긴 했는데, 팔을 쭉 펴주고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 그 다음에 팔꿈치의 각도는 몸 뒤로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완을 해줍니다. 윗가슴에 쇄골 쪽에 집중을 하고, 어깨 쪽부터 손목까지 팔이 기부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플라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이마트 쇼핑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게 노브랜드인가? 노브랜드야. 어? 가슴살. 단백질이 1g 차 있네. 이게 왜 이름이 닭가슴살 볶음밥이야? 다른 것도 비교해보자. 당 이거 당이 0인데 이게 그렇지? 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탄수화물도 적어. 그렇죠. 2g 탄수화물 4g. 이게 콜레스테롤이 조금 많고 나트륨도 훨씬 많죠. 근데 이게 나트륨. 얘가 나트륨 차이네. 건강하긴 하겠다. 닭가슴살이. 어? 아, 1g 차 있네. 저는 매콤 닭집 먹겠습니다.